자, 오늘은 요즘에 인스타나 틱톡에서 많이 보이는 이런 화면 분할 영상을 캔바를 이용해서 정말 쉽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두 가지 버전의 3분할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동시에 영상이 재생되는 버전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씩 같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캔바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조금 아래로 내려 보시면 여기 인스타그램 릴스가 있는데요. 얘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이 화면에서 저희 작업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먼저 저희는 3분할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드라는 걸 추가를 할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요소 탭을 누르시고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 그리드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모두 보기를 누릅니다. 참고로 캔바에서 이런 식으로 하늘과 초원 그림이 있는 이런 요소들은 이 안에 저희가 사진이나 영상을 넣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이 그리드를 추가해서 이 안에 저희 영상을 넣어볼 건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사실은 그리드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3분할, 아까 보여드렸던 세로로 3분할 되어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거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보시고 나는 다른 형태의 영상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 여기에서 원하는 그리드를 선택을 해서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는 이 3분할 영상을 위해서 여기 있는 요 그리드를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저는 나중에 이 영상 사이에 이런 간격을 아예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간격을 누르고 그리드 간격을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그리드에 저희의 영상을 넣으면 되는데요. 영상을 넣으려면 먼저 이 왼쪽에 업로드 항목이라는 탭을 누르시고 여기에서 파일 업로드를 눌러서 여러분이 넣고 싶은 영상을 캔바에 업로드를 해줍니다. 참고로 올리는 영상의 용량이 너무 큰 경우에는 올라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에는 영상의 길이를 조금 줄여주시거나 하는 방식으로 용량을 조금 줄여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영상을 업로드한 다음에 얘네를 하나씩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저희 작업 화면에 추가가 되는데요. 이제 이것들을 넣고 싶은 순서대로 이 그리드 안으로 드래그를 해서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원하는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크기를 늘려서 원하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영상도 이런 식으로 넣어서 위치와 크기 조정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상도 똑같이 이렇게 쏙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원했던 그 3분할 영상이 완성이 됐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영상을 조금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영상의 길이가 이제 여기 추가된 영상의 길이 중에서 가장 긴 걸로 자동으로 맞춰져서 15.4초 정도가 됐는데 너무 그러면 길어지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 영상을 5초 정도로 조정을 해보려고 해요. 이때에는 그냥 간단히 이 아래에서 영상 트랙을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5초 되는 지점까지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각각의 영상들에서 제가 원하는 특정 부분이 재생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해볼 건데요. 저는 이 위에 있는 두 가지 영상은 지금 재생되고 있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 세 번째 영상만 바꿔보려고 해요. 이때에는 이 영상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위에 있는 이 가위 모양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재생되는 부분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완료를 눌러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재생을 할 때에는 이 하단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재생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저희의 첫 번째 버전, 이 3분할 영상이 3개가 동시에 재생되는 이런 버전을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순서대로 재생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래에서 페이지 추가를 눌러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영상이 순서대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만들었던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먼저 왼쪽 위에 있는 파일 메뉴를 누르고 설정 보기 가이드 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맞춤형을 누르신 다음에 열은 1, 간격은 0픽셀, 그리고 행은 3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3분할되는 가이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가이드 추가를 누른 다음에 다시 요소 탭에서 그리드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그냥 이 하나짜리 그리드를 클릭해서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를 저희의 이 가이드라인 크기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제를 하고 이 아래에 똑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아까는 저희가 이미 3분할이 되어 있는 그리드를 하나 추가를 한 거고요. 지금은 각각의 영상을 위한 그리드를 이렇게 따로 추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따로 추가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이게 등장하는 순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그리드 추가를 했으면 다시 각각의 영상을 넣어야겠죠? 아까 업로드했던 이 영상들을 찾아서 다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영상의 전체 길이도 아까처럼 5초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이 영상이 순서대로 등장할 수 있게끔 효과를 넣어볼 건데요. 그 전에 저희가 아까 처음에 추가한 이 가이드라인이 조금 난 거슬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키보드에서 Shift R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드래그로 이 세 가지 그리드를 동시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타이밍 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 무언가 이런 보라색 트랙이 새로 생겼는데요. 여기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위로 향하는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방금 저희가 추가했던 이 페이지 안에 있는 세 개의 영상, 즉 세 개의 그리드가 각각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각각의 그리드, 즉 각각의 영상이 나오는 순서를 조정을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은 시작할 때부터 그대로 나오게 가만히 두고 이 두 번째 영상부터 조정을 해볼게요. 조정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게 그냥 드래그를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두 번째 영상을 4초 지점으로 이렇게 옮겨서 첫 번째 영상이 시작하고 1초 후에 등장할 수 있게끔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3초 지점까지 이런 식으로 옮겨서 또 두 번째 영상 등장하고 1초 후에 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생 버튼을 눌러보면 지금 이렇게 제가 설정한 대로 영상이 순서대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냥 영상이 너무 딱딱 등장하는 것 같아서 뭔가 이 부드러운 이미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들이 등장할 때 뭔가 사르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영상 중에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만 그런 효과를 넣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아래 있는 두 개 영상만 이렇게 선택을 하고 왼쪽 위에 있는 애니메이션을 누르고 여기 기본 효과 하단에 있는 나타내기라는 효과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속도는 그냥 이런 기본 속도로 하거나 뭐 나는 더 빨리 하고 싶다 또는 나는 더 느리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제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생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사르르 네, 이렇게 등장을 하는
영상으로 바뀌었죠. 만약에 나는 이 영상들이 나오기 전에 보이는 이 배경색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페이지를 클릭을 하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이 배경 색상 아이콘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으로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배경색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영상은 오른쪽 위에 있는 공유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누르고 MP4 동영상 형식으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끝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캔바로 화면 분할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이런 캔바 관련 팁이나 튜토리얼들을 더 배우고 싶다 라고 하시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캔바 아몬드라고 검색을 해서 제 계정을 팔로우해주시면 더 다양한 팁과 노하우들을 배우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앞으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